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743번째 강의로 내 배우자 성향 찾기 일지의 숨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약과 유치역과 미래학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을 나누고 있는 것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약에서 사주팔자에서 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 사망하는 시점까지 이 명약의 사주팔자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생했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아니면 그 지난 다음까지, 지난 다음까지도 이그 모든 기간에 그 정보가 입력되어져 있는 암호 코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형의 어떤 용량의 정보가 입력되어져 있는 암호 코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주팔자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만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100년 사는 인생을 보면은 100년 인생을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분류를 해서 2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그 주변의 모든 지인들 식구들 가족들 모든 관계의 사람들의 어떤 작용들을 2시간 간격으로 다 모아놨는 정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정보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가족관계, 그 가족관계가 또 구성되는 또 지인들의 관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이것은 진짜 대단한 어떤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결과를 이루고 또 하나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엮어놓는 것들이 바로 사주팔자에 전부 다 입력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면은 사주팔자가 얼마나 무한의 용량을 지닌 정보체계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히 큰 정보 용량을 우리가 사주팔자 안에 다 넣어놨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는 학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는 네 개, 연월일시주가 네 개인데, 이네 개의 기둥에는 각각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초보에서 배웠던, 다 처음 들어오면서 배우셨던 이 사주의 어떤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 뭐, 아버지, 엄마,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째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의미와 기본적인 해석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주, 뭐, 월주, 일주, 시주, 이건 다 우리가 알고, 각각에 배당되어 있는 자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지라는 것은, 일간은 본인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일지는 배우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배우자 자녀면은 결혼 상대라든지, 안 그러면은,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배우자가 되는데, 그 사람의 자리가 내가 앉은 자리 바로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배우자의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성향을 우리가 운명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한 기본 정보들은 다 일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 넣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지에는 그 배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지를 잘 찾아보면은 그 배우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지에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이렇게 관계를 판단해 해석해가 섞어서 해석해 보면은 거기에서 아 내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 자리라고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월간에 식신 육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식신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인데 왜 식신 자체가 그런 성향이니까 굉장히 근실하고 착실한 어떤 그런 활동적인 성향을 지닐 것이고 예술적인 어떤 면도 있고 상당히 다정다감한 이러한 면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심하고 자상함도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지만은 집안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한 면도 가진 분이다. 이런 성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이 서로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내시는 부위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 육친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해당되는 주인의 어떤 거나 그거를 성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안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아주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성격, 성향이 어떤 사람이겠느냐를 우리가 좀 기본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판단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지의 식신을 갖춘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하고 어떤 인연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일지의 식신을 가진 여성들은 아내가 남편을 모두 다 챙겨줘야 되는 사사사사한 것까지 예를 들어 옷 입는 거, 뭐 넥타이 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지 색깔, 옷돌이 색깔,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줘야 되는 진짜 큰 아들 같은 그런 남편을 하고 인연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이제 상당히 강한 남성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째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식신을 예를 들어서 일제 식신을 들었다 하면 굉장히 미모라든가 지성미를 갖추고 이러한 아내와 인연이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또 처가집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일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굉장히 심약해가지고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는 뭐 좀 공처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하고 인연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그 남성에서 이게 그 일지가 상관인 경우 같으면은 이 상당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편한테 안 밀리는 상당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만 또 굉장히 기분파 같은 그러한 시원시원한 면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의 여성과 인연이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 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집안에서에 있어가지고는 정제권이라든지 집안의 각권 집안에서 어떤 결정권을 아내한테 유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는 사람이다. 이 일지의 이 그 편제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향을 남편이 지닐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서 편제를 지닌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그 심약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성향의 어떤 여성과의 인연을 많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정제를 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착실하고 뭐회사에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이러한 성향을 지닌 남성과 인연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가 남성 일지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의 어떤 경제적 안목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앞으로 진취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여성과의 인연이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평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남성과 인연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관을 일지에 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운과 기운이 굉장히 강한 여성을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공처가 소리를 듣는 남성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매사에 안정 위주의 어떤 그러한 성향을 지닌 남성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지의 정관을 가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가 굉장히 또렷하게 구분될 줄 아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완전히 구분할 줄 아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다 싶은 그러한 성향의 어떤 부인과의 인연이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편인 경우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식신하고 비슷한 상당히 그 좀
참견이라든지 간섭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이라든지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간섭해줘야 될 어떤 좀 제어를 적당히 해야 될 어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의 인연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일지의 편인을 둔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는 이 자기가 저질렀는 실수를 부인이 좀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만회해주고 이렇게 좀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될 아내와 인연이 좀 많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지에 그 정인이 된 정인을 둔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려심이 많은 이 부인의 존재를 인정해줄 줄 아는 배려심이 많은 남편과의 어떤 인연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머니같이 푸근하고 참 위로받을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존재로서의 이 아내와 인연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지의 비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지닌 남성과 인연이 있겠다. 남편이 그러한 성향을 지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제 비견을 지닌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강한 이 여성을 어떻게 아내로서 맞이할 수 있는 인연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지가 급제인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어떤 매사에 좀 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이 남성과의 어떤 인연이 있고, 또 일지에 급제를 둔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종형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남편의 의사를 쉽게 좀 인정해주고 따라와주는 그러한 아내와의 인연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일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성향을 우리가 해석을 하듯이 다른 주에 있어 가지고도 육친과 그 주에 해당하는 주에 어떤 그러한 그 주인과 이 어떤 그걸 대비해 보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어떤 성향을 지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정보를 들고 나머지 사항들을 파악해 들어가는 것이 좀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